학교 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부모회.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할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부모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거나 학부모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과 그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가 교사의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 그리고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져서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조례 제정에 찬성하지만 학부모회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의 불법 찬조금 문제니 회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부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한 뒤 상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나온 의견 중에는 이걸 법제화해도 여기에 참여할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 많은 걱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을 다 마련해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김정아입니다.